오늘은 들기름 간장 칼국수 비빔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시작해 볼게요. 호호! 처음에 칼국수를 준비하시고요. 칼국수 1인분을 끓는 물에 넣어주세요. 칼국수면을 7분에서 8분 정도 익혀주세요. 잘 익은 칼국수면을 찬물에 헹궈주세요. 칼국수면을 빈 용기에 담아주세요. 들기름을 준비하시고요. 들기름 2큰술 넣어주세요. 진간장 2큰술 넣어주세요. 매실청 1큰술 넣어주세요. 김가루도 솔솔 뿌려주세요. 이제 맛있게 비벼주시면 됩니다. 집에 계란이 있으시면 계란도 한 개 올려주시고요. 깨소금도 솔솔 뿌려주세요. 들기름 간장 칼국수 비빔면이 완성이 되었는데요. 요거 고소하고 정말 맛있어요.